매도우락 보테니컬 가든 한가운데 서 있는 한국의 고즈넉한 처마와 단아한 평화의 종. 올해도 코리안벨가든 완공 12주년 기념 및 한국문화축제가 5월 18일 코리안벨가든에서 열리게 됩니다. 2007년 MOU를 맺을 당시 20만 불을 연구관리비용으로 도네이션하는 대신 노바, 버지니아 공원관리국이 연구한 관리유지 보수를 약속했습니다. 관리 기금 모금을 그진 다 했어요. 올해 조금 마지막 하면 20만 불을 다 드리니까. 매년 행사마다 한미문화재단은 이 약속된 금액을 나누어 전달해왔고 힘든 코비드 격리 기간을 지나 드디어 올해가 마지막 금액을 전달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이정화 한미문화재단 이사장은 기쁜 마음으로 소감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 신불로 자리 잡게 했는데 거듭 감사들 우리 교포의 힘이고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 오래되면 컴플리션 되는 거야 20만 불. 그래서 그거 하고 내년부터는 그럼 내가 돈에는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이따가 청소는 중요한 행사라든지 중요한 행사에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협조했어. 노바 CEO인 폴 길버트도 한껏 환한 표정으로 공원 방문객이 연간 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대폭 늘었다며 코리안 벨 가든은 신성한 느낌을 주는 곳으로 숨은 보석이라고 불리는 것이 당연하다며 극찬했습니다. Number of people that went to Meadowlark Gardens was around 40,000 a year. And today, it's probably close to 200,000 a year for the whole year. It is very indicative of the meaning of this site. I mean, this site is really, if you have one place that is Korean American culture in the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it's the Korean Bell Garden. Taekwondo and drums and lots of other cultural things part of the celebration really makes it a rich experience and all about Korean culture. There was nothing there at all. There were no trees, there were no structures, and now it's interesting. We'll call it divine providence. 특히 코리안 벨가든의 행사는 많은 지역 정치 인사들이 와서 한인에게 인사하는 명소로 꼽히고 있는데 코리안과 아메리칸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치 화합의 자리가 코리안 벨 가든이라며 정치뿐 아니라 태권도와 난타 등 풍부한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깊은 맛까지 함께 어우러지는 나날들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We are all together. 올해로 기금 마련 행사는 끝나지만 멈추지 않고 내년부터는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할 것이라며 행사 시 필요할 때 노바공원국과 다리가 되는 역할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도우 보테니컬 가든의 가장 좋은 자리, 두 개의 호수를 낀 완벽한 언덕, 그리고 동쪽에 자리 잡아 매일 아침 그 위로 태양이 뜬다는 코리안 벨 가든은 결혼사진의 명소로도 명망 있는 잡지에 숨겨진 보석이라는 타이틀로 커버를 장식했습니다. 5월 18일 토요일 행사날도 태권도 공연과 난타 공연, 민화 전시회, 한국 음식 체험 부스와 함께 무료 입장이 가능해 온 가족이 아름다운 매도우 보테니컬 가든을 즐기며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절호의 찬스라며 많은 한인들과 한인 2세, 3세의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다른 자세한 사항은 코리안벨가든.com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